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TMS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TMS 치료를 아주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TMS는 이명이나 불면증, 두통,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 조절, 인지 기능의 저하나 학습 능력의 저하가 있을 때 이런 능력을 올리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불안이나 우울,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질환에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특화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건데요. 마침 공황장애와 이명, 만성 피로의 치료로 TMS를 하시고 아주 좋아진 환자 사례분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환자분 사례 잠깐 들어보시죠. 처음에 일단 잠을 좀 못 자고 운전하고 터널로 들어갔을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거, 등 떨림 증상이 있었고 소화불량 있었고 이 가장 컸네요. 이명이 이제 시작돼서 귀가 아파가지고 소리 나고 해서 그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정신과 치료 같은 거를 얘기를 하길래 그때가 4월, 5월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이명은 한 달, 두 달 돼서 없어졌고 그때 이쪽에 그 TMS인가 그쪽 받았을 때 없어졌고 약간 호흡이 곤란한 긴장 상태 있을 때 좀 지나서 없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이명이나 불면증, 그 다음에 뭐 소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장애 이런 분들, 아까 얘기한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어지럽고 이 막 안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들으셨듯이 이비인후과와 정신과에서 아주 많은 약을 동시에 드시고도 치료되지 않던 이명이나 공황장애가 동시에 좋아지는 이유는 TMS의 원리에 있습니다. TMS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석이라고 하죠. 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이 우리의 두피와 뼈를 통과해서 뇌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뇌의 어느 특정한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인 검사와 뇌파 검사를 해보니 에너지를 생성하는 체계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뇌의 신호 전달이 굉장히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신호 전달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위에 자극을 계속 주어서 뇌에서 나오는 뇌파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계속하였고요. 그것의 원인이 되었던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 올려주는 치료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실 때 터널을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터널을 통과할 때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초기에는 터널을 통과하지 못해서 저희 병원에 오지 못하는 그 불상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운전을 하실 때 터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정체가 아주 길어져도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이런 충동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한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아주 향상된 경우였습니다. 그럼 TMS 치료를 실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병원 TMS실입니다. 먼저 기계 한번 보시죠. 여기가 TMS 기계의 본체인데요. 기계에서 나온 이런 그 자기적인 자극이 이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환자분이 TMS를 하시려고 이렇게 누우시면 이 자극이 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TMS 치료는 왼쪽에 받으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받으실 수도 있고
앞쪽에 받을 수도 있고요. 환자분의 증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뇌파 검사나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의 파악된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부위에 적합한 강도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TMS를 하시더라도 어느 부위에 어느 시간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이런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MS의 효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타 병원에서 TMS를 받으셨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다시 받으셨을 경우에 TMS 부위와 시간이 달라지고요. 또 환자분들이 느끼는 치료의 효과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 TMS의 치료가 이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TMS를 하실 때에는 자신이 그 TMS 자극을 줘야 되는 적합한 부위와 시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TMS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처럼 전자약이라고 불리는 TMS 치료는 앞으로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환자분들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약물을 드시면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약에 약물이 들어가서 몸에서 분해 흡수되어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부작용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TMS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유지 닥터 김현희였습니다.